포천신문 주부명의 기자단은 8월 8일 포천신문사의 1층 문화센터에서 제8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강옥자 제10대 단장 취임식과 임원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강림 경기도의원, 양호식 대진대학교 CEO 과정 총동문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최열 대표이사 부인 허정만 여사와 노익명예기자단 이무일 부단장, 이현재 이사 등도 자리를 함께해 강옥자 단장의 취임과 임원 위촉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문화센터에는 단체와 개인 등 각계에서 20여 개의 화환과 난을 보내 강옥자 단장의 취임과 임원 위촉을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강옥자 단장이 주재한 첫 정기회의에서는 제10대 주부명예 기자단 중점 사업 및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명순, 태민자 주부명예 기자는 이날 위촉장을 수여받고 새롭게 활동하게 됐습니다. 어제는 지나갔기 때문에 좀 어제는 지나갔기 때문에 좀 내일은 찾아오기 때문에 기대감 상당히 매주. 그런데 오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서 좋다. 간단한데 제 가슴이 너무 빠르게. 어제는 지나가서 내일은 찾아오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해주. 오늘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갔어요. 내일은 또 찾아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공을 바로 이 순간 강옥자 우리 주부명의 기자단 10대 단장님 취임하는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좋다. 이런 말씀을 우리 주부 기자단이 앞으로에도 성장할 거라고 보고요. 제가 부족했지만 저 여러분들의 사랑 안에 정말 그 팬들분들을 많은 힘을 보여드리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문으로 있으면서 우리 10대 단장이 많이 보필할 거고요. 앞으로 우리 주부 기자님들도 같이 우리 단장님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단장님 바쁘시잖아요. 형은 꼭집 하시는 게 바쁜데 많이들 도와주셔서 하시는데 힘들지 않다는 소리 드릴 정도로 많이들 도와주십시오. 절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부 명예 기자.